남들이 보면 굉장히 사이좋은 어떤 가족의 모습인데 실상은 그 사랑이가 사료를 먹다가 어딜 가면 나머지를 먹으려는 그 고독한 하이에나의 뒷모습이라고나 할까요? 애기! 두산이! 애들 막 수영장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.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완성하자마자 지금 물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. 니네 되게 사이좋아 보인다. 안녕하세요. 설악포파우스입니다. 오늘은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아침이고요. 하늘 정말 맑고 설악산도 잘 보이는데 문제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. 낮에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정도로 좀 걱정스러운 바람이 불고 있어서요.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. 뭐 굳이 그늘막이 없어도 될 만큼 선선한 바람도 불고 있고요. 지금 시간이 19일 수요일 오후 3시 한 3분 전인데요. 한 2시를 넘어서부터 아침에 그렇게 세차게 몰아불던 바람이 멈추고 지금은 완전 한여름 날씨입니다. 방송을 틀려다가 어차피 수영장 쪽은 지금 그 와이파이 문제로 방송이 안 돼서 편집 영상으로 아이들 수영장 들여보내려고요. 지금 애들 막 수영장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물은 수심은 한 3분의 2 정도 찬 상태고요. 새물로 다시 싹 깔아놨습니다. 근데 아까 아침에 바람 불어서 다시 밑에 모래가 조금 쌓이긴 했네요. 뭐 텐트가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사랑이! 사랑이! 와, 오늘 정말 더운가 봐요. 세라가 물가에 내려간 거 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아시겠죠?
수영을 안 한 놈들도 있지만 일단 물에 좀 그래도 다 발은 담그고 나와서 이 무더위가 조금 식혀졌을 겁니다. 아까 바람 불어서 철거했던 야외 천막을 하나만 일단 설치를 해주고요. 그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하고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소형견 수영장 조립 작업을 이제 시작하려고요. 낮방송도 동시에 켤 겁니다. 자, 이번엔 수영장 설치입니다. 호텔링을 맡기러 오신 견주님이 저기서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계약서를 작성하러 저 실내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영장도 있고 그러니까 원하시면 뭐 수영도 중간중간 시켜서 더위를 좀 이길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 반응이 괜찮을 거라는 판단이에요.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완성하자마자 지금 물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. 최고 수압으로 해서 물을 틀어놨으니까 한 2시간 정도면은 3분의 2 정도 탄다 그러더라고요. 이제 큰 아이들은 큰 수영장, 작은 아이들은 작은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하면 됩니다. 짠, 이거 수단이 수영장이야. 마음에 들어? 스타일 일로 와봐. 지금 약간 게리둥절하고 있어요.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좀 움직인다. 스타일이도 수영 곧잘 하거든요. 스타일 일로 와. 그건 뭐야? 스타일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아이들 저녁 식사 지금 방금 다 마쳤고요. 덕대도 나왔고 사랑이는 항상 늦게 먹는 거 아시잖아요. 혹시 사랑이가 먹다 남기면 먹으려고 두산인 옆에 가서 딱 밀착 취재 딱 붙어가지고 덕대 나와봐봐. 나와봐, 저 찍어야 돼. 나와봐. 남들이 보면 굉장히 사이좋은 어떤 가족의 모습인데 실상은 그 사랑이가 사료를 먹다가 어딜 가면 나머지를 먹으려는 그 고독한 하이에나의 뒷모습이라고나 할까요? 애기! 두산이! 덕혜 왜 그래? 덕혜 왜 이렇게 또 애교를 피워? 안아줘? 덕혜도 오늘 잘 놀았어. 다행이야. 니네 되게 사이좋아 보인다. 사랑이 안 냉길걸? 요즘 사랑이 밥 잘 먹어.
수영장은 물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. 어차피 오늘 수영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내일도 아마 날씨가 덥다는 가정하에 시산이를 한번 대표로 저기서 수영을 한번 시켜보는 모습을 또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설악 펍하우스였습니다.